수 있습니다. 어떤 신이요? 네, 장수의 신이죠. 자, 여러분, 보다 큰 박수 한 번 박수 한 번씩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남미를 위해 곁에 없지만 그래도 나는 아직도 나는 사랑 떠났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밤을 설치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장구 춤에서 노래하는 가수 장구신 박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행성 한우 축제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에 장정 선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수들이 행성 한우 축제 오면 성공했다고 하더라고요. 저 성공한 것 같아요.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 박서진 잘했다 생각하시면 큰 박수 한번 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첫 곡으로 박서진의 노래 지나야 들려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 제가 따끈따끈한 신곡을 가져왔거든요. 노래 제목이 꿀팁이에요. 노래 제목이 뭐라고요? 꿀팁! 혹시 한우 드실 때 팁 있으세요? 이렇게 먹으면 맛있게 먹는다라는 살짝 익혀가지고 핏기가 잘 보이게 그렇게 먹는 거는 다 똑같나요? 꿀팁인데 여러분들이 하실 때 좀 도와주시면 좋을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노래를 부르냐면 꿀팁! 꿀팁!
달콤한 인생 꿀팁 이렇게 진행되는 노래인데 제가 꿀팁 한번 하면 여러분들이 꿀팁 한번 해주시고 꿀팁 한번 하면 꿀팁 한번 해주시고 이렇게 반복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하셨어요? 네! 연습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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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한우를 드셔서 그런지 똑똑하시네요. 꿀팁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많이 주세요. 우리 가수들 사이에서 그런 말이 있거든요. 행성 한우 축제에 무대에 올라가면 성공한 가수고 행성 한우 축제에 무대에 올라가서 그 노래를 부르면 히트할 거고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춤을 원래 못 추는데 춤을 췄잖아요? 지금 이게 한 달 연습한 거거든요? 안 하던 춤을 추니까 신발끈이 양쪽 다 풀려가지고 지금부터 장구를 치면서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꿇어 앉아가지고 신발도 못 묶기도 그렇고 그냥 차라리 신발을 벗고 왔겠습니다. 계속해서 더 신나는 곡 들려드릴 텐데 신나는 곡 들려드리기는 그 들려드리기 전에 잔잔한 곡 한 곡 더 들려드리고 다음 무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붉은 이슬 들려드릴게요.
묶어서 메들리를 들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메들리 준비했습니다. 기준곡이 나오면 큰 소리로 따라 불러주시고 두 손 놓으면 박수로 쳐주시고 앉은 자리에서 엉덩이만 시룩시룩 흔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되셨어요? Let's go! 아무 존재야 정말 힘들어
축제잖아요. 특이하게 앵콜 앵콜 하지 말고 앵콜 이렇게 하면 시작. 이제 정말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인사드릴 텐데 남은 시간 즐거운 시간 되시고 이제 한절기로 아침 저녁 기온이 높습니다. 높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조심하시고. 아이고 누나 눈썹 문신 잘 됐네. 그래. 여기까지만 악수하고 더 이상 안 돼. 안절 때문에 그래. 아이고 아이고 누나 안절 때문에 악수는 더 이상 못하고 누나 얼굴 한번 봐요.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상부함 전자로만 만나보세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움직이지 마시고.